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해 주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. 자, 오늘은요. 비브라토를 하려면 당장 이 연습부터 해보자 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. 색소폰을 한다면 굉장히 내가 하고 싶은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비브라토죠. 근데 이 비브라토라는 게 사실은 그냥 이렇게 배워가지고 당장 적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.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또 많은 훈련도 필요하고 그러한 기술인데요. 사실은 비브라토에 대한 강의 영상도 굉장히 많습니다.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올려주셨고 또 저도 비브라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비브라토를 전혀 하지 못하신 상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습 일단 이것부터 연습을 해보자는 겁니다. 이거는 사실 집에서도 연습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렵지 않은 연습인데요. 뭐냐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시겠어요?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올리고요. 그리고 아랫니스를 말고 위치를 이렇게 딱 문 상태에서 아랫니스를 잘근잘근 씹어주는 건데 이거를 규칙적으로 연습을 해볼 겁니다. 물고 씹어주는 거죠. 근데 이렇게 목소리 안 내도 돼요. 물고 근데 이게 나름 규칙적으로 또는 빠르게 물고 이거를 자기 전에도 연습해보시고 아무 그 연습 공간 제약이 없는 아주 좋은 연습이에요. 이 연습을 한다면 어떤 게 좋냐면 내가 마우스피스를 딱 물었을 때 내가 소리 떨리는 거 그거를 조금 더 익숙하게 할 수가 있고요. 처음 내가 이걸 연습하지 않고 바로 비브라토를 들어가는 것보다 이 연습을 하고 비브라토를 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비브라토가 더 크게 다가오실 겁니다. 이걸 보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강의를 지금 보는 이 순간에 이 엄지손가락을 끼고 이렇게 비브라토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 연습했습니다 이렇게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러면 진짜 영상을 보고 이걸 해보셨구나 이런 소통이 굉장히 저에게 또 굉장히 또 힘도 되고 그래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연습을 하면서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야 이거 연습 좀 해봐라 친구한테도 공유도 해주시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이 강의가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고요. 또 이 연습 어렵지 않잖아요. 너무나 간단한 연습이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아랫수 알고 왕왕왕왕왕왕왕 이렇게 씹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요 연습을 하신다 그러면 비브라토가 훨씬 더 좋아지실 것 같고요. 위쪽에 보면 색소폰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. 색소폰 학교가 아니라 저 그려져 있는 그대로 색소폰 학교라고 검색하시면 색소폰 교재 관련돼서 그 스토어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네이버 사이트 들어가셔서 색소폰 악보집 또는 교재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공부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. 또 배우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